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좀 신기한 소식을 가져와 봤습니다. 전자신문이라고 하는 매체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요. 방사선 대신에 빛으로 생체 조직을 관찰할 수 있겠다라는 아주 신박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 혹시 제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면 저에겐 참으로 영광이겠고요. 저는 여러분처럼 이렇게 진짜 호기심이 풍부한 분들을 모시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구독자분들 항상 환영합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자, 보시면요. 포스텍과 전남대 공동연구팀이 광음향 영상법을 개발했다. 광음향. 신기한 단어네요, 그쵸? 빛, 그다음에 음향이라는 이게 두개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방사선은, 엑스레이 같은 거, 렌트겐이, 처음으로 촬영한 게 이제 자신의 부인이 반지 끼고 있는 손을 처음으로 촬영을 했는데 뼈가 그대로 보여가지고 이제 그걸 나중에 의학용으로 쓸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시초죠. 근데 방사선은 근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세포 안에 있는 DNA 같은 걸좀 파괴하는 그런 게 있죠. 고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생체 조직을 좀 손상시키는 그런 안 좋은 측면이 있는데. 이제 방사능 물질로 인한 그런 인체 손상 없이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지금 개발했다고 하네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고통 없이 생체 깊숙한 부분을 들여다볼 수 있는 광음향 영상법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사능 물질로 인한 인체 손상 없이 조직 내 질병 진단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래서 뭐 김초롱 교수님, 통합과정의 박별리 씨, 그다음에 김용우 전남대 교수, 이경민 박사과정 공동연구팀이 생체 신부 조직을 간단히 관찰할 수 있는 광음악 영상법을 개발했다. 야, 이거 그거 아닙니까? 혹시 이거 상용화되면은 노벨상급 아닌가요? 모르겠네. 그래서 광음향 영상 어떤 원리인지 한번 볼까요? 빛을 인체 조직에 조사하면 조사한다는 건 이제 쏜다는 거죠. 비춰서 쏜다라는 거죠. 그 빛을 흡수한 조직이 순간적으로 열팽창을 하면서 발생하는 음파 신호. 와, 진짜 소리를 듣는 거군요, 진짜. 신기하다. 빛을 흡수한 조직이 순간적으로 열팽창을 하면서 발생하는 음파 신호를 초음파 센서로 감지해서 영상화하는 원리이다.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아서 인체에 손상을 주지 않는 생체 영상 시스템이다. 이거 그러면 이게 상용화되면 환자, 그러니까 그 생체 조직 검사를 받아야 하는 환자뿐만 아니라 촬영 기사들도 보호를 할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는데요, 그죠? 근데 음파가 발생한다는 거는 그 음파에 매질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공기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공기의 진동을 감지한다는 얘기인가요? 보죠? 근데 최근 이 방법을 임상에 적용해서 신부 조직을 관찰하려는 연구가 한창이지만 단파장 빛을 인체 깊숙 이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쵸, 여러분, 저 빛은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큽니다. 그쵸? 그걸 발견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죠. 광양자 효과라는 걸 발견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인데, 이 단파장 빛 중에서도 짧은 파장의 빛을 좀 고에너지죠. 그걸 인체 깊숙이 전달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었는데, 반사되는 음향을 듣는다는 얘기잖아요. 연구팀은 장파장 빛에 강한 흡수도를 지닌 니켈을 기반으로 한 나노입자 조형제를 이용했다. 그래서 니켈 기반 나노입자에 대한 생체 적합성도 검증했다. 얼마나 안전한지 뭐 이런 것도 했나 보죠. 그래서 쥐의 림프노드와 위장관, 방광에 나노입자를 주입해서 신부 광음향 영상을 획득했다고 하는데 이게 그건가 보죠. 쥐의 위장관에 조형제를 주입 전후의 광음향 영상. 스캐닝 디텍션이 나와 있고. 어떤 게 그건가요? 그래서 이번에 개발한 광음향 영상법을 적용하면 방사성 물질이 필요한 CT 등과 달리 피폭 위험 없이 비침습적으로 깊은 조직 내 질병 진단이 가능하다. 비침습적이라는 거는 여러분 무슨 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외과 기구 같은 거를 통해서 절제하거나 아니면 어떤 도구를 집어넣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세포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면서까지 깊은 조직까지 빛을 전달해서 신부 조직 영상 획득 가능하다. 오, 대단하네, 기술이. 그리고 1064나노미터의 파장의 레이저는 가격이 저렴하고 일반 상용 초음파
장비와 함께 사용할 수 있어서 빠른 시간 안에 인상 적용이 가능하다. 그렇구나. 야, 그래서 그동안 발표된 광음향 영상 연구 가운데 가장 깊은 생체내 영상을 관찰한 사례다. 그래서 광음향 영상 진단에 임상 장비를 사용 가능성이 한발 다가섰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아직 상용화는 안 됐지만 이런 시도가 되고 있다는 것은 참, 아,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렇죠. 좋다. 테라노스틱스 표지 논문으로 실렸대요. 국제학술지에. 이게 진짜 빨리 상용화됐으면 좋겠네요. 이런 게, 그죠? 야, 치킨 티슈. 위드 치킨 티슈, 위드 치킨 티슈. 이런 게 있네. 컨트롤. 무슨 얘기인지 전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쥐의 생체 내부에 있는 이런 걸, 조직을 검사할 수 있었다는 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소식은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또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